안녕하세요.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대비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폭우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야행성 장마 때문에 안전 피해가 우려되는 이때 알아두면 좋은 소식 지금 바로 우리 동네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길가에 있는 노란색 표시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어? 이런 표시가 있었어요?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옐로우 박스입니다. 빗물바지를 의식하고 무단 투기하지 않게끔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빗물바지의 쓰레기는 배수에 방해가 돼 큰 문제가 되어왔죠. 위험하겠네요. 장마가 계속되면서 빗물바지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졌는데요. 자칫하다간 도시가 침수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럼 꽉 막힌 빗물바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아. 먼저 이물질로 막혀버린 빗물바지를 사진 촬영합니다. 안전신고란에서 여름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고 촬영 앨범 메뉴 중에서 사진 선택 버튼을 누른 후 꽉 막힌 빗물바지 사진을 고릅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끝!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데요. 깨끗해졌어요. 확연히 깨끗해진 모습 보이시나요? 네. 올해 10월 31일까지 빗물바지 막힘 집중 신고 기간이니까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꼭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안전한 장마철을 위해서는 빗물바지에 이물질 투기 금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작은 관심에 선량한 마음이 더해져 감동을 선사한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국밥집 사장님과 여고생의 사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 한 골목길, 길바닥에 돈 뭉치가 떨어져 있는데요. 돈이에요? 잠시 후 한 식당 앞에 경찰관이 도착합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은 식당에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며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남성의 주머니에서 돈 뭉치가 떨어지는데요. 모르셨나 보다. 아이고. 차가 지나가는 와중에도 돈은 발견되지 못하고 도로에 계속 방치됩니다. 잠시 후 모자를 쓴 한 여고생이 현금을 발견하는데요. 바닥에 돈 뭉치를 보고는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도 잠시 여고생은 돈 뭉치를 줍기 시작하는데요. 현금을 모두 줍고는 어딘가로 향합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는데요. 바로 경찰서로 가져왔어요. 경찰은 관제센터와 연계해 분실자의 특징과 동선을 확인 후 바로 수색에 나섭니다. 한 식당 앞, CCTV에서 본 것과 동일한 자전거를 발견하고 맞네요. 경찰은 자전거 주인에게 현금 분실 사실을 확인한 후 무사히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와,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성은 약 122만 원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데요. 여고생은 돈 뭉치를 보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로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해요. 착하네요. 현금의 주인이었던 국밥집 사장님은 사례금 20만 원과 함께 국밥을 평생 무료로 주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요. 와, 오히려 이득인데요? 여고생의 양심적인 행동이 돋보인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수상한 버스가 출몰한다는 소식입니다. 주변 동네 사람 모두가 이 버스만 손꼽아서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서 생방송 투데이에서 직접 달려가 봤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한 농촌. 아침 일찍부터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데요. 뭔가를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네. 차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가 온대. 아니라 안 기다려서 너무 같이 기다렸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스가 등장하고 오. 아이고 왔다 차가
왔다. 어디 가시나요? 어르신들이 들뜨신 모습을 보니 어디 단체 관광이라도 가는 걸까요? 곧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인근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요?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갔어요. 선생님 뵈러 선생님. 네? 뭐라고요? 선생님 뵈러 왔다고. 공부하시나요? 선생님이요? 네. 그때 학교로 들어오는 또 다른 버스. 바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기다리던 선생님이라는데요. 오. 복장이. 그 정자는 다름 아닌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소속이고요. 전 치과위생사이고요. 안경사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엄청 다양하네요. 오늘은 농촌 왕진버스가 오는 날. 농촌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좋네요. 이날은 2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신다. 임시진료실인 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총 3가지 진료 항목이 준비됐다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눈 검사와 함께 노후에 더욱 중요시되는 치아를 위해 구강 검사도 실시된다고요. 병원을 도시에서만큼 이렇게 이용을 잘 못해요. 아유 가까웠고 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온 게 좋다고 해준다니까 감사해서 얼른 왔지 아파도. 아우 잘 오셨어요. 마지막은 대인기 과목인 한방의료 진료인데요. 그동안 병원을 미루며 말 못한 건강 고민을 털어놓을 기회죠. 그런 느낌이고 빨리 안 걸어지시고 좀 이렇게 느려지시고요. 손가락 아, 관절이 어디 힘이 없으신 거예요. 한방 진료 시에는 어르신들의 증상을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침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약하고 한방 파스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준비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와. 시원해. 먼저 날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시원해요. 아픈 것도 사라지고 좋은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밝으세요. 다행이다. 한방의료 진료 후에는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구강검사를 할 차례. 전문 기기를 사용해 치아를 촬영한 후 치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올바른 양치법도 교육해 드린다고요. 어르신들 치아 건강 앞니도 마찬가지죠? 네, 네. 이렇게 앞니도 이렇게 쓸어 올리시면서 양치하셔야 돼요. 건강한 치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이제 아래 위로 닦고 옆으로도 닦고 혀도 닦고 다시 배우는 느낌. 치료해야죠. 마지막으로 눈 검사를 진행할 차례. 농촌엔 안과가 부족한 만큼 정기 검사가 힘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검사인데요. 백내장은 양쪽 다 하셨어요? 한쪽만 했어요. 왼쪽만 하셨죠? 네. 치력 측정과 눈 상태를 확인한 후 맞춤형 돋보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와. 이 도수가 맞으시는 거니까 이걸로 드릴게요. 안경 이렇게 검사하고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서너 개 이렇게 써보라고 하시더니 이거를 주셨는데 이게 제일 잘 보인 건 이거보다 낫은 것 같아요. 이게. 좋네요. 작은 글씨도 잘 읽으실 수 있겠죠? 돋보기 안경뿐 아니라 이날 제공되는 물품은 모두 무료. 진료와 검사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한약 배제와 치약을 제공한다는데요. 덕분에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좋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나 봉사를 통해 너무나 감사하고 좋으신 선생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이날 약 200명의 어르신을 진료했다는데요. 전국적으로 연 300회에 달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 사세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서 오늘 어르신들이 200분 이상이
여러 가지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서 농촌 왕진버스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이상 농촌 왕진버스였습니다. 어우, 따뜻해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유럽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 도심에선 보기 힘든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축제가 기다립니다. 이번 주 축제 소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유럽의 숨결. 베네치아 사육제의 상징인 화려한 가면을 쓰며 동화 같은 유럽풍 마을을 거닐어보세요. 7월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낭만적인 유럽 감성에 푹 빠져보세요.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와 노란 원수리꽃이 만들어낸 풍경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만개한 원수리꽃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연이 만든 절경에 흠뻑 취해보세요.